18장치 구독해주세요. 오디오 맥도날드 오디오 맥도날드 오디오 맥도날드 새침대기 지금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우리가 흔히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수준하는 의미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약간 현재 뭔가 경제 체제? 뭔가 네. 현재 상황? 그런 걸 지키려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걸 진보라고 생각해요. 저도 뭐 같은 그 맥락이긴 한데 일단 그 현재 상황 그런 시스템이나 체계를 조금 더 나아지게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저는 진보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. 진보 쪽에 조금 더 가까운. 네. 이때는 뭐 진보에 가깝다가 네. 또 이럴 때는 보수에 가깝고 딱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없어요. 저는. 친구도 이거 들고 약간 좌파 빨갱이라고. 90%가 행복하고 10%가 뭔가 너무나 힘들면 다들 다 같이 50% 만족하더라도 다 같이 50% 만족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학생수가 많지 않은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폐강하느냐 아니면 아, 네.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걸 개설을 하느냐 그 문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한 두세 달 정도 나는 성수저 인정하는데 어쨌든 진보적인 생각이잖아요. 근데 과연 내가 내 아는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면은 보수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좀 센 것 같아요. 저. 진보는 저도 녹색당인 것 같아요. 아, 그 진보는 민중당 아니면 녹색당 저도 그렇습니다. 사실 좀 상대적인 거라서 네. 뭐 선하다 악하다를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진보가 있어서 보수가 있는 거고 보수가 있게 진보가 있는 거라서 비례정당이 같이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. 지금 행보로 봐서는 안 한다고 보니까 저는 진보를 정의당이 생겼었는데 다른 정의당이 진보만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냥 너무 딱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차점을 잘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오디오 맥도날드 구독 좋아요 하나도 안 맞는데? 망했다.